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제는 뭐 선수 침투하네 안 하네 못해. 자신의 손가락이 문제인 거야. 안 움직이면 자신이 움직여줄 수가 없어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구차 넥스트 필드가 업데이트가 됐네요.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큐 침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쉽게 하냐, 어떻게 방법을 해야 내가 이렇게 골 루트를 만들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뭐 팁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좋은지, 어떤 상황에 쓰면 좋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큐를 많이 써요. 지금 보시면 이 루카쿠 지금 보내놓잖아요. 제가 보면 제가 이런 거야. 나는 지금 투톱을 써요. 근데 나는 사실 사이드 쪽을 많이 공략을 하고 싶어. 근데 사실 루카쿠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잖아요. 공격수 자리에. 형 나는 사이드로 뛰는 게 너무 싫어. 중앙으로 뛰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냥 루카쿠를 Q를 누르고 Shift 누르고 이게 아래 대각이랑 앞쪽으로 눌러줘야 돼. 근데 이거 사실 키보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패드는 쉽거든 조금. 그래서 키보드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 이쪽 방향을 보고 Q를 눌러준 다음에 다시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걸 그냥 나는 이렇게 사이드로 보내놓고 싶은 거야. 선수들 몰아놓으려고. 내가 이쪽으로 계속 사이드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래쪽이 공간이 많이 벌려져. 일단 이쪽으로 몰아놓고 나는 반대편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계속 사이드 라인으로 가는 거거든. 봐봐, 이쪽 보내놔요. 다시 QS를 누릅니다. QS를 누른 다음에 박지성을 다시 한번 Q를 눌러줘야 돼요. Q를 또 눌러주고 내가 가고 싶은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툭 쳐줘야 돼. 아, 이거 좀 보셨나요? 다시 한번 B형이 발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B형이 발동됐죠. 그렇다면 나는 Q를 또 눌렀다라는 거야. 그러면 Q 누른 다음에 다시 우스틱을 아랫방향으로 딱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리 크로스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 크로스면 쭉 가다 보면 갑자기 내려가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에서 받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야. 보실래요? 쭉 오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QS 누르고 그냥 방향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QS 누르고 다시 한번 Q를 눌러서 그 선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아래쪽이면 아래, 뭐 이쪽이면 이쪽, 원하는 방향을 우스틱으로 딱 쳐줘야 되는 거야.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이게 막 그래요. 지금 올라오면은 키보드는 뒤지게 힘들어요. 키보드 유저는 이제 나락가는 게 정해진 패치입니다. 손가락이 부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그 앞으로 또 9차 넥스트 필드가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되면 사실 키보드 분들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손가락이 너무나 바쁘거든. 근데 사실 키보드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키보드 유저가 아니잖아요. 뭐 F1, F2, F3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키보드를 많이 사용을 안 해왔고 일단 저는 이제 게임 메타를 더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개인 강의를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나중에 키보드를 해서 키보드에 대한 팁도 제가 이렇게 쭉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은 첫날이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어떤 순간에 쓰는지만 제가 강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Q를 발동을 시킨 다음에 시간차를 좀 둬요. 그 다음에 다시 Q를 누르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요. 형 근데 Q 누르고 바로 발동을 바로 우스틱을 해야 나는 가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리시버 설정 위에 보면은 두 개의 설정이 생겼을 거예요. 자동 설정. 이거 자동화 설정이 생겼을 거예요. 저는 6으로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단 Q를 누른 다음에 빠르게 입력을 해야만이 나가는 것과 Q를 입력한 다음에 좀 나중에 눌러도 갈 수 있게끔 설정하는 자동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맞는 쪽으로 쓰면 돼. 높게 하면은 조금 더 나중에 눌려도 되고 낮은 수치로 가면은 빠르게 눌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설정으로 바꾸시면 돼. 나는 6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퍼터랑 퀴침투를 안 겹치게 조금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저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거 보실래요?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수들이 다 몰려있어. 몰려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서 어그를 끌어주고 얘 받아주려고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지. 앞에 있는 선수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냥 가짜 공격수처럼 너 와서 받고 가, 이런 패턴이 되는 거야. 이제는 뭐 선수 침투하네 안하네 못해. 자신의 손가락이 문제인 거야. 안 움직이면 자신이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Q만 누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QS만 누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Q를 눌러주고
방향키를 해줘야 되는 거야. 키보드면 뭐 시프트 방향키, 그 다음에 패드면 우스틱 방향키. 2S하고 우스틱 방향키만 하면 안 나갑니다.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고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또 공격합니다. 보세요. 루카쿠 지금 보이시나요? 루카쿠 이쪽으로 보내잖아. 왜 그랬을까? 선수들이 몰려있으니까 사이드 쪽으로 빼버리는 거야. 봐봐. 사이드 쪽으로 빼버리는 거야. 내가 너무 빨리 줬어. 사실 이거 스루 패스를 이렇게 딱 줬으면 패스가 쫙 갔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톱 쓰시는 분들은 패스 능력치도 이제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거 그냥 감아가지고 스루 패스 쭉 줄 수 있거든. 또 루카쿠 또 보냅니다. 보세요. 사이드 쪽 라인 태워요. 또 이렇게 사이드 또 비는 거야. 나 여기 잡으면서 또 Q를 발동을 시킨다. 그 다음에 다시 방향키를 우스틱을 쳐서 앞으로 보내. 왜 그럴까? 봐봐. 기다렸다가 이 공간으로 앞으로 가주면 통 넣어주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또 계단타기가 되는 거야. 이제는 진짜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손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이제는 어떠한 포메이션을 쓰건. 자 일단 뒤에 딱 주고 딱 주고 그러면 이렇게 계단타기도 만들어지고 슈팅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보세요. 자 루카쿠 침투 시키죠. 또 계속 손이 바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주고 또 침투 시켜주고 또 가죠. 라인 쪽으로 계속 땡기는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들, 이거 계속 한쪽 라인으로 몰아넣는 게 이쪽으로 가면 또 사이드 보면 이렇게 비어있어. 그래서 나는 이 수비수들을, 이 상대방 수비수 AI들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반대편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거든. 또 쓰러 주고 볼래요? 또 얘 오죠. 자 보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또 아래를 누르면 Q 발동됐죠. Q 발동되면서 아래 방향을 보고 Q를 우스틱을 앞으로 뚝 밀어줘야 돼. 반대쪽을 봐야 된다는 거야. 반대쪽을 보고 Q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눌러줘야 돼. 그러니까 손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 또 이런 상황이 나오죠. 지금 반이 뛰죠? 이거 내가 크로스 잘못 올렸어.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 Q 누르고 침투시키면서 이제는 ZA 각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빈 공간을 침투시켜주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 크로스 잘못 올렸어. 이 루카쿠인 것도 있어. 그래서 내가 투톱 쓰시는 분들은 패스가 좋은 선수들, 크로스가 좋은 선수들 투톱으로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이런 걸 더 자유를 사용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수동 침투가 내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 지금. Q 수동 침투에 대해서 좀 계속 채팅창에 올라와서 좀 말씀을 드렸고 안 나간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이유는 그겁니다. 방향키 보고 Q 누르고 그 다음에 침투를 시켜줘야 돼. 우스틱을 하든 뭐 시프트를 하든 키보드는 시프트를 하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그냥 자동으로 침투해주는 선수들을 쓰면 돼. 그냥 이거는 기존에서 조금 추가가 된 거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게임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나중에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띵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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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